부서 먹었다? 신세계요? 쉬어가지고 뱉어버릴 뻔했어. 이제 욕 근데 나왔구나 또. 짜고 넣는 순간에 이딴 걸 먹냐고. 근데 쥐가 안 나긴 해. 그런 사람들이 쥐가 안 나니까 그거를 감수하고 먹는 거야. 근데 꿀도 들었네. 그 후에 얘가 나왔어. 가격은 반값인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거든? 그리고 말대로 꿀 들어가 있고 유기농 식초가 들어가 있고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들어가 있어. 근데 맛도 괜찮아, 걔보다. 운동 전후 섭취. 근데 또 쥐도 안 나. 얘는 괜찮더라고. 먹어봐. 쥐 많이 나. 운동 전에. 산에 가기 전에. 빡센 산에 가기 전에 다음 주 먹어봐. 가니까. 가기 전에 먹고, 이거는 이제 물에 타가지고 먹으면 되고, 이거는 운동 전에 알겠어. 먹거나 아니면은 산에 가는 중간에 좀 기운 떨어진다 싶을 때 먹으면 돼.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다음 주에 산에 가려고 하면 요거를 밥만 먹어. 다 먹지 말고. 만약에 밥도 안 먹고 너무 힘들었다, 좀 힘들 것 같다 하면 하나 다 먹고 밥도 먹었고 배도 좀 든든하고 이러면 밥만 먹어. 밥만 먹고 반은 뚜껑 잠그거나 잠그놓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얘는 이제 물에 타갖고 가면 되고. 그리고 쥐날것 같으면은 먹고 오르기 전에 미리 먹어두고 얘도.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걔도 같이 먹어도 중간중간에, 상관없죠. 상관없어. 중간중간에 물 먹을 때마다 얘 먹으면은 이제 쥐나는 것도 와가지고 그 땀나면서 빠지는 전해질도 보충해주는 거거든?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로 먹고. 그리고 산에 가다가 이제 중간에 오전에 힘들어. 좀 힘든 것 같아. 그럼 먹어.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아. 그럼 먹어.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중간에 가는데 힘든 것 같아. 그럼 먹어. 그리고 운동 끝난 다음에 먹는 거 아니야. 이거는 먹을 필요 없어. 운동 끝나게 끝났을 너 때는 끝난 다음에 먹는 거야. 운동 중에만 먹는 거야. 운동 중에 먹어서 다 소모시키는 거야. 남길 필요가 없어, 아이씨 몸속에. 운동 끝나고 먹으면 변하겠는데? 운동 끝나고 먹으면 진짜 소용되니 하나도 없어.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먹어야지.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먹어. 운동 끝나고 보고. 난 다음에 30분 이내에 먹어서 리커버리를 해주든가, 만일에 타이밍을 놓쳤어. 뭐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시간 타이밍을 놓쳤다. 그럼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먹어. 그러면 다음날 근육통이 덜해. 그나마 확실히 차이가 있어. 근데 얘는 먹고 안 먹고는.